솔직히 저도 예전에 비해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뒤집어지고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아. 시술 마스터 제이미 특성상 그러고 나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뭔가 리드샷 쓰고 나면 피부가 부드러워졌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일주일 정도 딱 짧고 굵게 바르니까 싹 가라앉더라고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입니다. 우리 미우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요즘 제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비결이 뭐냐고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이게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도 예전에 비해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피부가 좋아진 비결 몇 가지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런 자랑하는 그런 모먼트를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하여간 부끄러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피부가 컨디션이 안 좋고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더 하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더 뒤집어지고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아. 사실 이거 끊고 싹 들어갔어. 바로 무리한 닥토입니다. 제가 닥토 러버긴 하거든요. 다들 아시죠? 제가 진짜 피부가 잘 뒤집어졌을 때 각질 제거 토너로 매일 닥토 했었어요. 닥토가 무조건 나빠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요즘같이 피부가 건강한 상태일 때, 그리고 뭐 피부결 정리를 해줘야 될 때, 각질 케어를 좀 해줘야 될 때는 괜찮아요. 물론 이럴 때도 무리하게 막 피부가 자극하게 하는 닥토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닥토 때문에 피부가 오히려 더 자극이 됐구나 했던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여행 갈 때 토너를 안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닥토 대신 화장품 가게 들어가서 토너를 사가지고 한 3일 정도 그냥 손으로 톡톡톡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피부가 좋아졌어. 그때 오히려 피부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닥토로 막 각질 제거 막 벅벅 비비듯이 계속 피부에 자극을 줘서 피부 장벽을 좀 무너뜨렸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막 닥토보다는 오늘 좀 피부 컨디션 안 좋은데? 뭐 좀 날 것 같은데? 하면 닥토 대신 흡토를 하거나 모공 청소해주는 세럼을 쓰거나 그냥 토너를 찹찹찹찹 써주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토너 패드가 편한 게 닥토뿐만 아니라 팩토로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팩토하면 저 같은 수부지는 패드가 금방 마르는 느낌이라 오래 못하는데, 이번에 제가 개꿀템 발견했어요. 생얼 제이미! 생얼 제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더마토리 하이포 알러제닉 시카 거즈 패드. 이름이 좀 길어. 줄여서 더마토리 시카 젤리 패드. 아니 무리한 닥토 여태까지 별로 안 좋았다면서 아니 왜 또 패드를 보여줘?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일반 토너 패드랑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요 시트 두께감이 조금 느껴지는 탱글한 젤리 패드예요. 탱글한 면이 오징어 뽀얀 속살 만지는 느낌이거든요. 하여간 오징어회 너무 좋아해. 젤리 원단이라서 수분이 그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시카 에센스를 꽉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금방 마르지 않고 착 달라붙는 밀착력 때문에 팩토하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젤리 시트라서 그런지 열감을 같이 샥 뽑아가는 느낌이거든요. 물 뽑듯이. 그래서 평소에 피부 열감 진정시켜야 하는 그런 날 있죠. 특히 다이어트 한다고 막 운동 후에 열 빡빡 올라왔을 때, 그때도 그렇고 열 많으신 분들 그냥 평상시에도 사용하기 너무 좋고, 메이크업 전에 팩토로 사용해서 진정해주기 너무 좋아요. 밀착력이 뒤지게 좋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머리 말리기도 너무 좋아요. 진짜 안 떨어지거든. 그리고 이거는 시술 마스터 제이미 특성상, 근데 시술 후에도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열감이 빵빵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피부과 다녀오고 나서 찹찹 얘로 팩토해주잖아. 근데 열감이 싹 진정되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덥고 막 짜증나는 이런 날에 진짜 개꿀템입니다. 추천해요. 그리고 이 패드가 진정에 좋은 성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일반 토너 패드 사용한다기보단 정말 팩하는 느낌이거든요. 더마토리만의 진정 시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개복집 피부들의 그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데는 왔다. 하긴 솔직히 좀 귀찮아. 그래서 얘는 그냥 팩토로 싹 사용해주면 되는데, 오징어 몸통 말고 요 반대쪽은 이렇게 살짝 엠보가 있죠. 여기 이 면을 닥토로 쓸 수 있는데 이게 거칠거칠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랬으면 솔직히 저 이거 광고 못해요. 양심이 있지. 이게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마찰감을 못 느끼는 그런 정도의 부드러움. 그래서 우리 화장 잘 뜨는 콧망울 부분이나 이런 턱 부분, 이런 인중 부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피부결을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개복집 피부분들도 이 패드를 진짜 잘 쓸 수 있는 게, 이게 이름에 하이포 알러제닉 일렉트로닉,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알레르기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민감성 피부, 트러블성 피부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칠거칠할 때는 샥 팩토 해주고, 컨디션 좋을 때는 피부 결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위에는 이제 닥토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패드를 잘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거 피부 좋아진다고 했다가 해서 골로 간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들샷! 솔직히 이 리들샷 요즘 난리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워낙 개복치 피부라 스킨케어를 많이 타서 100짜리를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별도 괜찮아지고 괜찮은데 가지고 막 썼는데 쓰다가 300짜리 썼거든요? 그러다가 골로 갔어. 이게 진짜 본인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드샷 자체도 그렇고 여기서 안 맞는 사람 알려드릴게요. 바로 피부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 피부 각질이 무조건 막 다 제거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피부 각질층이 피부 장벽 중 피부 보호를 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물론 제일 겉에 있는 그 묵은 각질들은 너무 묵혀두면 안 돼. 김장김치도 아니고. 건강한 피부는 자연스럽게 각질이 탈락되면서 또 뽀송한 새로운 각질이 올라오고 또 보호해주고 뭐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피부는 피부 각질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장벽이 막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거니까 여기서 막 또 억지로 막 우리가 물리적으로 뭘 가해도 안 되는데 때에 세게 밀어주고 너무 자주 밀고 이러면 오히려 피부 안 좋아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각질층이 탈락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주기를 피부 턴오버라고 하는데 근데 리들샷을 쓰면 피부 각질층이 탈락되는 게 더욱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리들샷 쓰고 나면 피부가 부드러워졌네 하는 느낌이 요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처럼 개복치이신 분들, 피부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 있죠. 화장품만 뭐 잘못 써도 막 뒤집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미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리드샷 쓰고 저처럼 막 트러블이 더 났다, 피부가 뒤집어졌다 이러신 분들은 이미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라 그런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리드샷 쓰고 싶다면 내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건강해진 상태일 때 그때 쓰시는 걸 추천하는데 그때부터 막 500, 100, 막 300 이렇게 함량이 높은 거부터 쓰는 게 아니라 제일 약한 함량부터 쓰는 걸 추천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유튜브에만 리드샷 쳐도 피부과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영상이. 왜 꼭 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알고리즘에 뜨는지 알고리즘을 한 발이 느린지 모르겠어. 그리고 피부가 날랑말랑한다? 그러면 무조건 초반에 진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특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을 때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들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막 스킨케어들, 막 올리브영에 있는 화장품들로 어떻게든 진정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막 각질 케어템들 다 사보고 그리고 막 여드름 났네 이러면은 막 짜고 화장품들로 노력해보고 이랬는데 그거는 진짜 흉터 남는 지름길이에요. 이거 지금도 막 흉터 자국이 있어요. 지금 화장으로 좀 가려져 있는데 특히 여드름은 잘 퍼져서 초반에 관리 안 해주면 계속 심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귀찮아 죽어도 좀 올라오려고 한다? 하면 빠르게 써주는 두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생얼제이미 소환해드리겠습니다. 생얼제이미 나와주세요. 바로 팩인데요. 피부 좋아지려고 우리 팩 많이 하잖아. 근데 이때 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트러블 피부 분들은 트러블 가라앉힌다고 제품 선택할 때 시카 성분 들어간 걸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데 컨디션 안 좋았을 때 제 피부 진정시켜줬던 팩은 더마토리 시카 징크덤 밴드 마스크. 아니 이거 광고라서가 아니라 이거 진짜 내 찐템이야. 이게 원래는 사실 초록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디자인이 바뀐 거거든요. 아 잠깐만 내가 진짜 이거 있어. 기다려봐. 이거 봐, 나 우리 집에 이거 쟁여놓고 썼단 거라니까? 원래는 이거 초록색이었다고요. 광고긴 한데 억울해! 근데 이 마스크팩이요, 이게 진정의 진심인 요 브랜드 더마토리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그 성분을 아주 잘 배합해서 요 팩에 다 때려 넣었어. 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피부에 직접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팩을 고를 때 원단도 되게 잘 골라야 돼요. 까끌까끌하면 절대 안 돼. 난 그럼 바로 버려. 근데 이 팩 원단은 이 시트 자체에도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이 면도 되게 부들거려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딱 붙였을 때 자극적이지가 않아. 아주 섬세해 더마토리. 잠깐만요. 붙이고 얘기해야겠다. 보시면 그냥 내 피부 마냥 웬만하면 뜨는 곳 없이 내 피부에 착 밀착돼서 아주 잘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 정도면 솔직히 진짜 밀착력 좋은 거야. 풀로 붙여놓은 것 마냥 얼굴에 쫙 달라붙어 있는다고. 에센스도 진짜 잘 머금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한 10분 후에 다시 나타낼게요. 지금 10분 지나서 떼면 돼. 아직까지 엄청 촉촉하거든요. 이야 에센스 돌아...
아 이것도 언제 치우지?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거 보여주고 싶었어. 두 번째는 에크논 크림입니다. 이거는 약국에서 파는 연고예요. 얘는 이제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이 초반에 났을 때 이렇게 발라주시고 주무시면은 몇일 내내 서서히 좀 여드름을 가라앉혀주는 연고거든요. 이거는 막 화장품처럼 넓게 이렇게 발라주는 제품이 아니라 진짜 연고처럼 사용해주시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연고가 있는데 이거는 에스로반 연고라고 얘는 오래 쓰시는 연고가 아니에요. 여드름이 번지는 피부염처럼 올라오는 여드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짜면 더 번지고 걔를 이렇게 피부과에 가면 피부염이라고 진단받는 여드름이에요. 근데 그거는 스킨케어로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약국 가서 에스로반 연고를 처방받아서 제가 일주일 정도 딱 짧고 굵게 바르니까 싹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걔는 너무 자주 사용하고 내가 이거를 너무 중독돼가지고 자주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바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국소적인 부위에 나는 여드름 말고 진짜 퍼지는 듯이 이렇게 얼굴 뒤덮이듯이 여드름이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스킨케어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저처럼 막 뷰티 유튜버들 스킨케어템? 뭐 그런 걸로 잡을 순 있겠지만 막 고생하지 마시고요. 돈 쓰지 마시고 진짜 그냥 피부과에 가셔서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약으로 초반에 그냥 확 잡으시는 거를 전 추천해요. 그런 걸로 여드름들을 그냥 딱 잡아버리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이거는 위생에 관한 얘긴데 수건 대신 순면 타월 사용하기입니다. 샤워하고 나서 어떻게 다 순면 타월로 사용해요? 그게 아니라 얼굴 세안했을 때 순면 타월 사용하는데 이거는 쿠팡 아이템인데요. 바닐라코의 쏙쏙페이셜 티슈 화장솜이에요. 곽티슈처럼 한장 한장 뽑아서 쓰는 페이셜 타월인데 세안한 다음에 얘로 그냥 물기를 닦아내주시는 거죠. 얘가 근데 되게 부드럽고 100% 순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환경 이슈도 덜하고 괜찮습니다. 은근히 화장실에 걸려있는 수건들이 인터넷 뻔한 기사 제목 아시죠? 화장실에 있는 수건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화장실에 있는 내 칫솔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제목 아시죠? 진짜 수건이 은근히 더럽거든요. 그래서 내 수건이 정말 트러블을 더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안 좋았을 때는 요걸로 물기 닦아주고 요걸로 얼굴 세안 닦아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건 마지막인데 이건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꿀팁. 잘 때마다 깨끗한 수건을 깔고 자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틀, 3일 주기로 갈아주셔도 돼요. 베개가 은근히 더럽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자는 내내 각질도 떨어지고 솔직히 진드기도 있을 수 있고 침도 흘리고 베개는 진짜 더러워요. 그 베개에 정말 깨끗이 빨아놓은 수건만 깔고 자도 우리가 요 트러블을 예방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저는 굉장히 효과를 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생활 꿀팁이 있는데 뜨거운 물로 장시간 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에 정말 안 좋고 어쨌든 몸에 열이 오르는 행동이거든요. 뜨거운 물로 샤워해도 오랫동안 샤워하지 않고 빨리 후딱 나오는 게 방법인 거죠. 뜨거운 물로 샤워를 안 하셔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미온수로 샤워를 하시면 되고요. 열이 오르지 않게 하는 게 방법인 거죠. 두 번째로 두피 열이나 목기에 열을 계속 꾸준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얼굴이 계속 열이 오르면 트러블이 심해지는 걸 계속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가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은 보면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몸에 열이 진짜 많은 편이었어요. 지금도 열이 많아. 하여간 열 받을 때도 많아. 그런 분들은 두피 열도 꾸준히 내려주셔야 돼요. 두피 열 내려주는 아이템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피 열 내려주는 게 귀찮다면 목기 열 내려줘도 순식간에 얼굴 홍조라든지 얼굴에 열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간단한 얘긴데 보습 잘해주기. 얘기할 거 없어서 껴놓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보습이 핵심인 게요. 지성이든 건성이든 이 분들은 다 유수분 밸런스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지켜져야지 피부도 건강한 건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혼자 알아서 해요. 우리가 스킨케어템들로 보습을 꾸준히 잘해주셔야 되는 건데 보습만 우리가 잘 해줘도 피부가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서 피부가 알아서 잘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내가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수부지인데요. 여러 가지 스킨케어템을 써보면서 아 내가 요 스킨케어템을 썼을 때 내 피부가 편안하구나를 알았던 케이스예요. 근데 요거는 본인 피부에 맞춤형 스킨케어템을 찾는 게 풀어나가야 될 숙제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핵심은 보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피부 좋아진 비결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스킨케어, 세안 등 우리가 매일 하는 만큼 조금
조금만 바꿔봐도 효과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건 내가 진짜 산 증인.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했던 진정 왓다인 더마토리 시카 젤리 패드는 9월 올리브영 한정 기획으로 요 하나를 사면 이렇게 80매 리필을 같이 주거든요. 그리고 오늘 소개했던 요 시카밴드 마스크 한 매까지 포함되어 있는 9월 기획 세트가 36% 할인한다고 하니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마토리가 잘하거든? 잘해. 그리고 여러분 제이미 이벤트 요정이잖아요. 빠질 수 없는 이벤트 사랑합니다 더마토리. 요 더마토리 시카패드를 20분께 주는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포유 감당하시느라 역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잊지 마시고 피부로 지금 스트레스 받으시는 미우들 무조건 다 스트레스 벗어나길 바라면서 제이미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제발.